오늘 할 게임은 블러드본입니다. 왜 우선이라는 단어가 붙었냐? 제가 두 가지 버전의 블러드본을 플레이할 건데요. 첫 번째는 원작의 블러드본이고요. 두 번째는 팬메이드의 블러드본 PSX입니다. 우선은 팬메이드작에 앞서서 원작을 먼저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글본 자체도 플레이해본 적이 없어. 야, 아까 없었잖아. 야, 잠깐, 뭐. 안녕하세요. 지난 블러드본 원작에 이어 이번에는 팬메이드작 블러드본 PSX를 플레이해볼 텐데요. 쉽게 말해 블러드본을 PSX 감성으로 재탄생시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데모 버전을 무료로 플레이 가능하며 게스코인 신부까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블러드본 PSX를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드본 PSX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원작을 기반으로 만든 이 게임은 기본 공격부터 내장 공격까지 모두 가능하며 원작의 몹이나 보스도 블러드본 PSX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오히려 난이도 면에서 PSX 버전으로 바꿈으로 인해 공격 패턴이 단순해져서 쉬워진 듯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성직자 야수의 경우 테스트 플레이를 포함 오트만의 클리어를 했기에 이는 체감이 쉽게 될 것입니다. 시네마틱 영상이나 게임 중간중간 들리는 효과음도 원작의 것을 많이 갖고 왔으며 PSX 환경에 맞게 각색한 부분도 눈에 보입니다. 로딩 화면과 PSX 스타일 세이브 화면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게임은 생각보다 불편한 것 투성인데요. 먼저 극악 난이도의 조작감입니다. 원래 PSX에는 L스틱, R스틱이 없었기 때문에 시점 변환을 L2, R2로 해야 하며 이동도 십자키로 해야 하기에
부드러우면서도 세밀한 이동이 불가합니다. 여기에 키 배치도 기존과 달라 실수로 다른 버튼을 누르게 되는 일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스전에서 더 빛을 발했는데요. 보스전 시 커맨드 충돌로 인해 이동을 제외한 모든 키가 먹통이 되는 현상을 굉장히 많이 겪었으며, 와, 안 먹어져! 중간중간 시점이 자동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뒤로 갈수록 멀미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보다 많이 각색된 맵으로 이걸 팬메이드라고 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는데요. 하수도에 기존에 없던 문이 하나 생겼으며 이를 열기 위해서는 1호 같은 하수도를 통과해야 하며, 하수도 키를 얻어야 하는 등 굳이 이래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우, 새 좀 치워 진짜 제발 좀. 어쨌든 2차 저차에서 블러드본 PSX를 클리어했으며 오히려 원작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게임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 전체적인 플레이 환경이 극악이며 각종 언밸런스와 버그로 인해 더더욱 플레이가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진성 블러드본 팬이어도 플레이하는 것을 권장해드리지는 않으며 추후 정식 릴리즈가 된다면 그때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러드본 PSX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러드본 PSX 리뷰였습니다. 갓게임이다.